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상의 12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에 나타난 메시아의 공생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사야 강의는 1장부터 66장까지 순서대로 강의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예언한 메시아의 관점에서 이사야는 무엇을 예언했는가, 이 예언의 관점에서, 이 메시아의 예언의 관점에서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50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은 메시아의 신분이 누구냐? 그분은 아기자 아들이자 아버지 신분이다.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세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온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잉태와 탄생, 이사야 7장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고, 이사야 8장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서 오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다가 천년왕국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분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 이사야 35장, 이사야 11장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그 곳이 천년왕국이지 나중에 미래적으로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와서 천년 동안 왕관한 그런 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분의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해나가게 될 건데요. 이후에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승천, 그리고 그분의 재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들어갈 지옥에 관한 부분까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과 그리고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일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 메시아의 소명과 메시아의 사명에 관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지 느닷없이 와서 내가 메시아니까 나는 믿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이러이러한 자가 와서 이러이렇게 활동할 것이다 라고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사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의 생애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공개된 일이 별로 없어요. 살아봄으로 알아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언제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는 우리가 메시아처럼 미리 예언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살아봄으로,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될 줄을 태어날 때부터 알았겠어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무슨 목회자가 될 줄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목회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것은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었어요. 가르쳐 준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찌감치 교회를 다녔다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바벨론, 메디아파사,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이런 세계의 세계사의 공부를 재밌게 했을 거예요. 왜? 그 세계사의 세계 이 제국에 관한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되게 아주 스펙트클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엮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냥 세계 역사를 알려면 기독교 역사가 왜? 세상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더 재밌게 했을 텐데 세상의 역사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사를 공부할 때 재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건가 이런 것을 알고만 있었다면 좀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내가 혹시 주의 종이 되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을 확 들었어요. 가당치 않은 이야기였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되나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가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들어봤어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그 상담을 해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담해주는 프로에 박종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누구요? 일산이 아니라 서울 총신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박종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CBS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 방송의 그 라디오 방송입니다.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하고 라디오 같이 있는 게 있었잖아요. 네, 누르면 카세트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는 라디오에 이렇게 사이트를 쭈르륵 돌리면 이렇게 선이 가는 그때 라디오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 어떻게 저게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제가 눈여겨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나에게 내가 믿자마자 목회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뭐 이 박종수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자 함부로 내지 마세요. 답이 그거였어요. 뭐라고요? 목회자 함부로 내지 아니답니다. 그게 답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에? 하나님께서 불러줘야 되는 것인데 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서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후회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되려고 생각을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되게 하려면은 정말 불신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너의 최선을 다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른다는 아무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나를 믿는다는 사람도 없고 예? 내가 이제 단 예수 믿어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그 사실밖에 모르는 내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뭐 하든지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핍박이 다가와서 군대 가면서 군대에서 군종병이 되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훈련을 싹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부터 전도사 일을 했고요. 예, 군대에서도 전도사 일을 했고 일반 예, 군대 갔다 와서도 전도사 일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다 훈련을 받고 저는 들어갔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성경 배운 적은 거의 없어요. 다 그 전에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언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은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 자신에 관하여서는 너를 언제 부를 것이며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얘기할 적이 없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있다고요? 메시아는 있다. 메시아는. 왜? 그 메시아가 누가?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믿어라? 그런 사람 믿었는데 사기꾼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사기꾼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 아니라 성경에 바로 기록된 바로 그분이 오셔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내려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성경에 미리 예언을 해놨는데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까지 다 이사야 성경에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아를 불러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일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까지 읽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방금 읽은 바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로서 소명을 받은 자가 언제 어떻게 소명을 받느냐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그 메시아의 소명을 받은 자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관한 핵심 포인트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언제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서 부름을 받아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야죠. 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뭐예요? 내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이사야를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쓰고 있죠.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쓴 것은, 이사야를 불러서 쓴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가 폐망의 일부 직전에 지금 와있어요. 그렇죠? 폐망 일부 직전에 왔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 멸망에서 나중에 어떻게요?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이건 미래 일입니다.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닌데요. 아직 한참 뒤에.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지금 적어도 몇 년입니까? 30년? 50년? 이 어간 아직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아시겠죠? 미래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나 30년, 50년 뒤에 일어날 미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61장이 690년에 쓰여졌는데,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거의 100년 가까이, 100년이 아니 80년 가까이 되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내게라고 말하는 것은 이 1차적으로는 이사야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가 폐망에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그 얘기를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된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린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구예요?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가 크게 두 부분을 나누다고 했죠.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죄에게 종노릇 하는 우리를 구출할 것임을 예언하는 그 메시아,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은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폐망을 하고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1장 읽는 이 부분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관하여 초점에 맞춰 있으나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나는 누구예요? 이사야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름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자, 그것은 이사야 44장을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절까지는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절까지 두 구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고레스를 내 목자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종이라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존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패망해야 될 텐데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고 성전을 다시 기초를 놓아줄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고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해서 다시 BC 539년에 약 200년 뒤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의 예, 최초의 건설자인데 이 고레스가 바빌론이야 느부갓네살 왕으로 그 유명한 이 바빌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바빌론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들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니네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순바빌로 와서 이 포로 귀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고레스도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벌써 이사야가 BC 690년경에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 누구예요? 전지전능자, 전지전능자. 네? 전지전능자. 그래,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사야 42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41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41장 4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22절 23절 41장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아니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이런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너희들 우상들아 단 한 번도 미래의 일을 장차 당할 일을 너희 얘기할 수 있느냐? 나는 전지전능자로서 앞으로 당할 모든 일을 다 예언할 수 있다. 이게 전능자야. 할렐루야. 우상들은 죽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몇백 년의 대들 일도 심지어 이 바빌론을 멸망시킬 고레스 바사왕의 이름까지도 얘기해버린다. 누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1차적인 인물은 이사야, 2차적인 인물은 고레스, 그리고 궁극적인 인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메시아가 되는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레스는 자기의 희생 없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죄악에 속한 우리를 해방해 줍니다. 고레스는 그 제국 내에 있는 민족들에게만 자유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줍니다. 고레스는 육체적인 정치적인 자유만을 부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고레스는 일시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 제국은 훗날 헬라 제국의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왕국은 영원토록 존속할 왕국, 천년왕국, 계속해서 왕도를 할 그런 왕국,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메시아가 와서 내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방 제국의 왕인데도.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가 할 일을 미 예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누구예요?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을 자유케 했습니다. 다시 이사야 61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가난,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지식과 모략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하시니 이새의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과거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듯이 그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 또한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진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 세례요한이 세례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공생애의 예수님의 시작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성령이 끊임없이 이렇게 기름 부어주듯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는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요, 주의 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천국과 지옥 가는가에 결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받으시기 독사의 새끼라, 왜 너만 지옥에 떨어뜨리지 네가 가르치는 놈까지 다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우리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핵심 사역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뭐라고요?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을 열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뭘 전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 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악에 묻혀 있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운명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요 직접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얘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너는 일평생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죽어서 마귀가 있는 지옥에 처넣어져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단지 어떤 현상만 육체적으로 정치적인 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정책을 포로를 귀환해주는 정책을 푼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만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왔던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살도록 했어요. 누가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를 이 고레스 왕은 해결을 해줬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일부의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은 항상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은 항상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태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갈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 믿는 자서 와야 돼. 에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안 드리면 어디 터질 것 같으니까 예배나 드리러 가자. 이런 식으로 와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꼭 예배를 꼭 때우는 식 어떤 그 뭡니까 벌을 안 받기 위해서 그 액땜이 하는 액땜 뭐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식이 가득 차인 성경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가 와서 들었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지식이 가득 있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말씀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성경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성경들은 절대 안 들어. 자기의 지식이 가득 차 있어.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자기의 지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님 말씀을 안 듣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잃은 양인데 이 하나님이 오신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뭐 누구 인정도 안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들이 너희들이 바로 천국을 소개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 안에서 가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에 자기 부모가 일자무식이지만 자식을 공부시켜가지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부모가 기도로 자기가 됐다는 걸 아니까 예수 믿어요. 그런데 요 다음 때는 부자로 살아버리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에서 좋은데 좋은 차 들고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아빠 사무실은 다 사주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대는 우리 부모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됐다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가 받을 조건이라 생각하지. 그리고 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필요한 아버지한테 다녀오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때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가 마룻바닥에 참 마룻바닥을 쳐서 눈물을 흘려서 우리나라 읽어놨는데 지금 우리 세대는 뭐예요? 이제 이 다음 세대에 지금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지금 30대거든요. 이 30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저와 같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요 정도는 지금 중간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지금 다음의 세대는 그걸 잘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미국은 200년 만에 이러한 기독교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100년 만에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보다 두 배가 빨라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 딱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우리나라. 동성애 딱 인정하는 순간 이 나라 끝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려요. 미국에서는 동성애 조항이 걸린다고 성경책에 동성애 조항을 뺀 성경책을 내라고 법원에 고소를 해놨어요. 동성애 조항을 빼. 나는 동성애자로서 이것이 나에게 부담을 주니까 나는 이런 성경책을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법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송이 만약에 성경책을 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성경책에서 그 말씀은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씀을 뺀 성경책을 내놔야 돼요. 미국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미국에서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아들이 어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산다는 말은 성생활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저 지금 이상한 집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아들이 16살 때에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입양을 시켰더만요. 다른 집으로 입양을 시켰어. 그러다가 29살 때까지 다시 들어왔어. 그런데 우리 둘이는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고소를 하니까 이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남자와 남자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사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권리가 나도 권리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사건이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반대로 가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저기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뭐냐면은 아니 사람하고만 어떻게 성생활을 하냐? 동물하고도 결혼하고 살 수가 있다. 동물이 나의 신랑이고 동물이 나의 아내다. 그럼 개하고 결혼해요. 왜? 걔는 항상 좋아만 하잖아요. 싫어를 안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일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겨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은 완전히 타락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은 200년을 타락하는데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이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이 박원순 시장 동양에서는 최초로 이 서울시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인정받는 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누가요? 박원순 시장이. 그 사람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지금 비리를 얘기하면서 목사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걸 얘기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지금 돼 있다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장례를 책임질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딱 차지하냐. 미국의 오바마가 딱 차지하자마자 미국 나라가 쇠약의 길을 확 떠들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박근혜를 대신 위해 대통령이 정말로 잘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이 나라는 곤두박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분이냐. 고레스가 이 남유다를
바벨론 제국이 해방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해방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 그 복음을 우리 주님이 증거할 복음은 뭐고 고레스가 했던 복음을 뭘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자 그분께서 나를 보내요.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가 어떤 사역, 메시아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이제 사역인데 나를 보내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요. 두 번째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고요.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를 베풀지만 하나님의 복수의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사람으로 복수하는 날을 주고요. 슬픈 자를 위로하는 누가요? 메시아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이 일을 고레스가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고레스가 돌아가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이사야가 누가복음 14장을 볼까요? 14장이 아니라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께서 그의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길을 그분에게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 가운데 상당히 예언 성경이 제일 큰 거예요. 그것을 줬는데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 책을 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쪽은 감고 한쪽은 풀고 돌돌돌돌돌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내 책을 펴서 이것을 일부러 찾았어요. 어디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일부러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가 빠졌죠? 네? 뭐 뒤가 빠졌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또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겠죠. 복수의 날,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존재를 심판하는 거예요. 복수의 날. 그 다음에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 복수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하실 일이에요. 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예표로 하는 것이고 진짜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원수를 발등상한다 했잖아요. 완전히 무찌려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그 고통을 당한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 후의 일을 빼시고 지금 내가 와서 할 일은 요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과 3절 중에서 아니 1절과 2절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여기까지만 다 예수님이 읽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20절, 21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나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일을 하러 지금 왔고 이 일을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나요? 병든 자를 고쳤나요? 네? 둘 다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이건 세리나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창녀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에게 정죄를 받았어요. 매국 노라, 더러운 여자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켜지는데 그들이 그런 마음이 상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세리나 창녀가 예수님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동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지하고 한 밥상에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 한 밥상을 먹는다는 것은 동등한 유로 너를 취급하겠다 그런 거 아시겠죠?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아니면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그런 마음이 상한 자예요.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가 상한 자도 있죠. 눈먼 자, 귀먼 자, 무슨 허리가 아픈 자, 열병과 간질과 수많은 병이 있잖아요. 그런 자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일까요? 육체가 상한 자의 일에 중점을 둔 것인가요?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데 용서가 안 돼, 세리는. 창녀는 용서가 안 돼, 왜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마음이 상한 자,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 영적인 일을 치유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일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도, 육적인 병들었던 자도 치유하셨어요. 근데 육적인 병을 치유하신 그 목적은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그들을 영적인 그 죄로부터 그를 노임받게 해주고 그를 치료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혹시 육체적 질병을 고침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의 죄상 받고 들어간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고 한다면 이것이 궁극적인 예수의 오신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줬나요?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윗처럼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포로된 자고 어디에 갇힌 자예요? 마귀에게, 죄에게 갇힌 자들을 놓아주고 오신 거예요. 영적인 일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병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나라, 영적인 회복, 영적인 자유와 해방, 이 죄사함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진짜라. 알렐루야. 그래서요 자기가 병 나으러 교회 나간 사람은 병 나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이 땅에 물질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진짜에 대한 샘플에 불과한 거지 일시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를 안 살아도 상관없고요. 이 땅에서 병 고침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고침 받을 거지만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회복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뭘 가리킨다고요? 희년. 희년. 희년이 뭡니까? 레위기 25장을 볼까요? 여기서 해라는 말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해. 해. 그 해입니다. 한 해 두 해 할 때. 레위기 25장. 예수님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희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를 예표로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희년을 선포한 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율법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어요. 율법에만 있어요. 희년. 결국에 누구 때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만 규정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여기로 실천된 적은 없었어요. 자, 레위기 25장을 볼까요? 25장 10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50년 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매 7년마다 돌아오고요. 안식년이 7번 들어가면 49년이고 그 다음에가 50년인데 안식년 그의 나팔절부터 그 다음에 50년 나팔절까지가 희년입니다. 1년 동안. 그 희년은 어떤 일이냐? 10절과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첫째,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둘째,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셋째,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의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그래서 희년은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해입니다. 그래서요 두 종류의 해방이 있어요. 해방이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하나는 뭐냐면 땅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내 땅에 기업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게 돼서 기업을 팔아버렸네. 기업을 팔았어요. 근데 기업을 팔아도 절대 다른 지파에 팔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지파에만 파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팔았는데 희년이 되면 그 판 기업을 다시 돌려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인데 내가 가난해져가지고 팔 것도 없어, 딴 거 없어. 그럼 내 몸을 팔아요. 종으로 들어가는 그 집에. 희년이 되면 종에서 다시 해방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희년은 이 토지에게도 평안과 휴식을 줘요. 그래서 희년째 해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의 그 땅이 다시 그 회복이 되도록, 응축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해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에 눌려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우리 하늘의 기업이 있는데 하늘의 기업을 뺏겼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마귀가 지배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꽉 붙들어줘서 이 마귀가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년의 축복을 사용하시고 그 일을 집행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다 뭘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설명하려고. 구약의 이사야나 이런 예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미리 얘기 중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율법은 예표요. 선지 예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더 많이 공부함으로 아하 예수님이 희년이구나. 따라서 예수님이 희년이구나. 예수님이 희년의 선포자의 희년의 집행자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의 오늘날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이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누린자를 고치려는 거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다음 귀신을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얻으려면 죄로부터도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요. 마귀로부터도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요. 귀신으로부터도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요. 그래서 귀신을 끝까지 쫓아야 돼요.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예, 이사야 61장 3절. 예, 이건 장차 될 일인데요. 2절 하반절에 복수의 날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할 것이고요. 슬픈 자를 위로해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은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식힌다 그랬어요. 이 땅에 혹시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에이? 어떤 사람은 그래. 에이,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 이런 고생을 했나. 그 고생 아니면 하나님 안 만났다니까요. 감사해.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부자로 살았으면 하나님 안 만날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 개씩 몰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감사해요. 3절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느냐면 세 가지를 해준대요. 첫째, 죄를 뒤집어 쓸 사람에게 꽃으로 관을 씌워준대요. 죄는 뭐예요? 슬퍼하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기쁨의 일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준대요. 셋째,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준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늘 뭐요?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돼. 하나님은 자꾸 이걸 해줄 거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걸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감사하고 자꾸 기뻐하고 자꾸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그냥 짜증나고 이런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가 않아. 입에가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블럭블럭블럭블럭블럭 이러고 있어요. 입을 그냥 이렇게 자크를 만들어서 딱 채워버려야 됩니다. 왜 이 좋은 입 갖고 왜 맨날 이 부정적인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틈타서 그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힘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이랬을 때 진짜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슬픈 자가 슬픔이 떠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결국 어떻게 그들을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이가 바로 내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심겨진 든든한 나무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거꾸로 맨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자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은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찬송하고 그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에 열심히 살아야지. 언제 우울증 가는 사람은 이거 평안한 사람이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그분이니까 우리는 그 희년으로 선포하신 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포로로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건져서 천국에 원래 기업으로 희년의 축복으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할렐루야. 아, 나는 하늘의 기업을 차지한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건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안에 삶 속에 실천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책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기름 부으신 다음에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감당